2020년 7월 16일 촬영된 항공샷은 중국 장시성 푸양군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해 푸양호 부근이 침수된 지역을 보여줬습니다. 온실가스와 에어로졸로 불리는 이 밀입자 감소는 대기의 변화를 일으켜 폭우를 키웠습니다. 2020년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했었던 기후변화의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해 여름 2020년 여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몇 배 더 강력해진 태풍과 또한 폭염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은 산샤댐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후 그 이듬 해인 2021년에는 기후변화로 더욱 강력한 홍수가 이 중국에 피해를 주었으며 산샤댐 붕괴 위기는 더욱 강력해졌고 올해 2020년 이민년에는 더욱 강력한 기후변화의 집중호우로 더 이상 산샤댐이 버티기 어렵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물 부족 사태와 이 기후변화로 도시가 가라앉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텐진에서만 매년 5cm씩 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2019년에 컬프와 스트라우스 연구팀은 빠른 속도로 침하가 계속되면 해안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 모델에 의해 예측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심각한 홍수 사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논문을 발표했었고 2021년에도 카오와 에르켄스 연구팀은 많은 해안 도시에서 육지와 해수면 상승보다 빠르게 침하되고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의 이 남부 지방에서는 한 달이 넘게 비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에 그런데 중부 지방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가뭄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피해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북서부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5월달부터 이 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광시의 강우량은 이미 4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개가 넘는 하천이 범람했고 산간 지역 주민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최근 남부 지역에는 61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광시와 광둥 푸젠성의 평균 강수량은 621mm, 196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한 번 비가 시작되면 10일 이상 이어져서 수백 개의 하천이 범람을 했고 도심이 잠겼습니다. 광시 자치구에서만 24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비가 더 예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중국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그동안 계속 해왔었고 특히 2022년 올해부터는 전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홍수와 태풍 그리고 폭염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태풍 그리고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하여 중국은 산샤댐이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고 이 기후변화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가면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고 날씨는 결국 이런 악화되는 날씨로 인하여
산샤 댐은 해를 더하면 할수록 더욱 강력한 붕괴설과 이 경고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말씀을 드렸듯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중국의 홍수 피해와 태풍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중국의 난징 지식과학기술대의 발표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소에 따른 해양 냉각으로 여름철 온도차가 해를 더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남중국해와 필리핀해의 해수면의 압력이 높아져 바람이 강해지고 중국 동부의 습한 공기가 흘러 강수량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7월이 되면 2020년부터 본격화된 기후변화에 강력한 부작용이 중국을 강타하여 2020년과 2021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중국 대륙을 강타하여 산샤 댐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민년 2022년 새로운 12년 만에 이 시작인 이민년이 중국의 새로운 시작이 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